2부 세미나 228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 세미나의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 유전자를 켜주고 작동시키고 조절해서 우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를 유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유전자를 조절하고 계세요? 예, 생명, 그 생명 에너지. 우리가 흔히 생명력 또는 생기, 또는 성령, 이런 말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 생명, 생기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비합리적인 것 같이 들리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다. 원수도 사랑하고, 또 죄가 많을수록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우리 유전자에게 생명이 되는 사랑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병자를 고칠 수, 치유할 수 있으시다. 그래서 지금 투병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에 뭐가 잘 받쳐주면 돼요? 여덟 가지 기본 여건.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 기본 여건이 바로 뉴 스타트다. 그러나 이 뉴 스타트의 실제 주인공은,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무엇을 사랑해야 돼요? 네,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십계명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예수님이 그 십계명은 이제 그 옛날 계명이다. 옛 계명이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제일 큰 계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열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딱 두 가지야.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로 완전히 요약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요.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한 새 계명 안에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다 알고 보면 다 뭐예요? 사랑하라에서 끝난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끝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인간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서로 나누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버렸어.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그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본질이 이기심이요. 왜? 내 말 잘 들어야 사랑하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미워해. 그거는 결국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사랑은 실제로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요, 욕심일 뿐이다. 그런 이기심과 욕심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이기심이 사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기심이 합리화되고, 그 다음에, 욕심이 정상화되어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맨날 받는 게 뭐예요? 맨날 받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렇고, 이제, 조건적 사랑은, 시킨 대로 안 하면 벌 줍니다. 그 벌 주는 사랑은,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사랑이 벌을 준다면, 여러분, 그 사랑 받는 사람, 그런 조건적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맨날 뭐를 느끼게 돼 있어요? 두려워진 거죠. 왜? 혹시, 시킨 대로 안 하면 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두려워지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존재가 되어버려요? 두려우면 우리가 위선적이 되어버려요. 별로 착하지도 뭐예요? 않으면서 착한 척 하게 되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척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은 정말 가장 솔직하고 자유스럽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일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서 내가 살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좋고 기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뭐도 부릴 수 있어요?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억지도 부릴 수 있고, 그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래요. 어린아이는 자기 체면 생각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솔직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나한테 하나님은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단이 주는
그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다. 아, 성경에서는 옳은 것을 의라 그럽니다. 의. 그래서 하나님께 옳은 것, 즉 하나님의 의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돼요? 예수님이 나타내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아무 조건 없이 흘린 피고, 그거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흘리시고, 그 죄값을 감당하신 그런 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김정은이 같은 놈을 죽여버려야 돼.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구의 의요? 사단의 의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과 하나님의 투쟁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사단은 아니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에게 설득을 당해서 드디어 우리는 조건적 사랑이 의롭다. 조건적 사랑이 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유전자는 그 생각, 뜻에 반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맨 첫 시조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렇죠? 에덴의 동산의 아담. 그래서 아담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러면 아담의 유전자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합니다. 그 아담의 유전자를 자손 대대로 우리가 물려받아가지고, 예.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조건적으로 철저히 변질이 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난 수천 년간의 그 변질된 유전자,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우리 유전자에 뭐예요? 고스란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도 조건적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첫째, 이해하기도 힘들고, 아무리 배워도 꼭 그건 의롭지 않아. 옳은 것 같지가 않아. 우린 자꾸 사단의 생각대로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결국은 불의, 의롭지 않아.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다? 모든 불의가 죄니라.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롭지 않은 조건적 사랑, 그 죄가 우리의 유전자를 완전히 변질시켜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아담은 안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생할 수 있었어. 근데 아담의 유전자가 탁 변하니까 변하는 순간 뭐예요? 아담은 영생을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살 만큼 살다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래서 영생하는 사람을 산자라고 부릅니다. 산자라는 말은 생명을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가진 사람. 근데 그 무조건적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산자가 아니고 무슨 자가 되어버렸어요?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자. 그 죽은 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가 이 세상에 탁 태어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예요? 그건 죄인이야. 죽은 자. 태어나서 나쁜 짓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도 본질적으로 영생하지 못하는 죽은 자야. 그거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네, 산자로 만들어야 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자, 죽은 자를 산자로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에게 뭐를 줘야 돼? 네, 생명을 주셔야 돼.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예요?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가는 누가 살리셨단 말입니까? 예?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 죽은 자들이 죽을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예요? 대신 죽어줬으니 우리는 앞으로 죽어도, 우리 죽죠, 그래도. 죽어도 어떻게 될 사람들이라? 예,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사람이다. 누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는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죽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대박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산자가 된 거야. 그래서 산자가 죽으면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죽으면 그 사람은 죽어버리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를 예수님은 자는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지금 가서 어떻게 깨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이다? 깨워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깨워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안 죽는, 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다. 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에는, 사도바리가,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이란 게 죄입니다.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하고 하늘나라의 풍조가 달라.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풍조는 철저히 조건적인 풍조야. 우리는 이제 세상의 풍조들 속에서 따르면서 살고 있다가, 자,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의 통치자,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이게 이것들이 이제 악령입니다. 사단의 그 악령, 악령들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 악령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그 이런 게 다 무슨적 욕망입니까? 조건적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무엇의 자녀였느니라?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여기 이제 우리들이 이상구도 옛날에는 진노의 자녀였더라. 자, 여기에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미가 뭔 것 같아요? 자, 이상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무슨 말이에요? 그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상구를 보면 열받는 그런 놈이었다, 이 말인가요? 이제 글자대로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보는 눈은 진노하는 마음으로 봐요?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신데, 그리고 우리는 조건적 사랑의 인간이야. 그러면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진노는 무슨적인 진노고? 조건적인 진노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진노하고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무슨적 진노다? 무조건적 사랑의 진노야.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진노하는 거하고 조건적 사랑에 젖어있는 우리가 진노하는 것과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달라야 되겠죠? 그게 같으면 뭐, 우리는 하나님이나 쌤쌤이지 뭐. 요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편해져요. 그래, 앞으로 모든 그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구약 성경에 얼마든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그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말씀을 마치 조건적인 내가 상대방에게 분노한 것과 같은 분노로 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결국 무슨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우리 죄인의 사랑은 조건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해도 실제 이제 실제 구체적인 기록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봐버려.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그거는 이론적으로, 이제 그거를 바로 신학적이라. 신학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아무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실전에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다 무조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요게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조건적인 인간의 진노는 어떤 진노예요? 자, 남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 그럼 내가 진노입니다. 우리의 진노는 상당히 이기적인 진노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가 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노하는 목적부터 무선적이요. 지극히 이기적이지. 네. 내 마음대로 해내라 이 말이에요. 왜 내 말 안 듣냐는 거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걸까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노,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열받아서 분통을 터뜨릴까요? 그건 아니라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진노, 즉 우리 인간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진노하고 달라야지. 그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으면 더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불쌍해. 왜? 죄가 많으니까 더 불쌍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얘를 어떻게 그 죄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이 녀석이 뭐예요? 안 받아줄 때. 네. 그러면 하나님 그 안 받아주는 놈을 죽이고 싶을까? 아니지. 살리고 싶은데 이 자식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이니까 강제로 또 구원할 수도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서 죽겠는데, 이 지금 구원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 자녀가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살리고 싶은 마음이 거부당했단 말이야. 그럴 때 하나님의 고통, 그 안타까우심,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분노라는, 진노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이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의 각도에서 보고 이해를 할 때, 그제서야 구약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조건적인 진노로 계속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절대로 구약 성경으로부터 감동을 받으실 수가 없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무섭기만 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은 율법의 하나님이요. 신약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두 종류로 만들어 놨어. 구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오해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마치 조건적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다고? 예? 예. 우리는 죄로 죽었던 우리야. 죽었던 우리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와, 옛날에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라는 분이 왜 피 흘리고 죽었는지 난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겠더니, 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생명,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여, 드리는 것이니까, 내가 죄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죽었던 나를, 어떻게? 살리셨다. 는 말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은, 아, 조건적 사랑은, 그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죄였고 사망이었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죽은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구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죽었던 너희가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로부터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으니 너희는 뭐래요? 뭐예요? 너희를 살리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 네. 여러분, 사실 이것만 여러분이 진짜 받아들이면 병 낫고 안 낫고는 사실 둘째 문제예요. 나는 지금 뭐 어떻게 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이야. 아시겠죠? 살리신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분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죄로 죽었던 너희가 너희를 그가 뭐요 살리셨다 이 말을 이 한 줄을 쓰는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로 넘쳐나고 있을까? 기쁨. 예.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뭐요 살리셨다. 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 이게 아니야.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나 이 사도 바울 서신 특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웅변이야, 웅변. 한 줄 한 줄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셨다. 살리셨다는 말과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구원받았다는 말이 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원을 받았다. 살리셨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어. 아무 조건 없이.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구원을, 그 생명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래 버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저도 그것을, 이 생명을 받기 전에, 십자가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예수는 유대인이야, 이 사람아. 유대인이 무슨 한국 사람 이상구를 위해서 죽어갔어? 말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이상구는 뭐예요? 죄와 죄로 뭐예요? 죽었던 이상구는 아직도 죽었어. 그리고 이제 몇 년 안 되면 뭐예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야. 그러나 이 생명을 뭐예요?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시키시고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살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믿음이 내 꺼진 유전자를 켜준다, 이 말이야. 크, 그렇잖아요. 나는 구원받기 위하여, 영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해드린 거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저도 예수님을 탁 만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해드린 거 뭐밖에 없어? 욕밖에 안 했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나를 탁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실 때, 와, 역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한다더니 이 이상구 같은 하나님의 원수도 뭐예요? 사랑하시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 그것도 돌로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예수쟁이들 찾아라. 돌로 때려 죽였어.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오라. 사오라. 네가 나를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라고 호소를 하는 거야. 제가 하는 것 같았으면 이 새끼 죽고 싶어, 너? 그랬을 텐데. 그 사울이 갑자기 철저히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던 율법주의자 사울이, 바리새인 사울이 철저히 무조건적인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 이 바울이 이런 말을 쓸 때는 180도로 어떻게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을 믿다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 가지고 정말 기쁨과 감동 속에서 이런 편지를 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죄인, 우리는 죽은 자야. 죽은 자가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겨울에 바다에 빠져가지고 저체온이 돼서 체온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혼수 상태 들어갔어. 가만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죽는 거예요. 살리려면 어떻게 살려요? 예? 네? 어떻게 살려요? 지금 저체온이 돼서 죽는다면 살리려면 어떻게 살려요? 따뜻한 방에 데리고 가서 체온을 열을 줘야 살리지. 생명이 없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생명을 받아야 살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물을 일주일을 못 마시고 이제 죽어가. 그냥 놔두면 죽어버려. 이 사람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한 거야. 죽은 사람을 살릴 때는 반드시 그 살릴 수 있는 생명, 물, 그렇죠? 열. 이거를 줘야만 죽는 사람이 살아나. 내 힘으로는 그런 자 물에 빠져서 저체온이 되는데 가만 추위에 가만 놔두면 뭐요? 그건 죽어. 물 못 마셔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한테 그냥 물 안 주고 가만 놔두면 그럼 지금 물을 못 마셔가지고 꼼짝도 못 하고 축 처져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살아나겠어? 반드시 구원이라는 것은 살아나는 것은 누군가가 뭐예요? 살아나도록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도록 생명을 주실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사람은 그 생명을 어떻게 받아야만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 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는가? 하나님이 이상구를 왜 구원했을까? 이상구는 하나님을 몰라. 근데 이상구가 암 공포증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부적을 붙여오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뭐 필요해? 하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다 쳐넣는데 암고 공포증에 빠지고 보니까 부적을 못 찢겠어. 왜 찢었다가 어떻게 재수 없이 암 걸리면 큰일 나냐. 그래가지고 그 부적을 제가 지갑 안에 넣고 가지고 댕겼대. 근데 그 부적을 한국 청량리 뒷골목에 무식한 무속인이 썼겠죠. 그거를 미국에서 내가 지금 최고급 벤츠 차를 타고 최첨단 시설이 된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이 미국 의사 선생님 이 닥터리가 호주머니 지갑 속에 부적을 넣어 댕긴다는 사실이 얼마나 창피한 줄 몰라. 창피해 죽겠어. 혼자서 너무너무 쪽팔려. 누가 알면 이게 뭐라 그러겠어. 아마 제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아직도 그 부적이 제 지갑 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적도 헌부적은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2, 3개월에 한 번씩 부적이, 새 부적이 날라와야 돼요. 그 부적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그게 바로 뭐예요? 미신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미신은 뭡니까? 미신은 철저히 무선적이요. 조건적이요. 그 부적을 두 달에 한 개씩 안 사면 암 걸린다. 그거를 미국 의사가 근데 이 공포증에 걸리면 이거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제가 그때까지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는다 그랬는데, 야, 이 부적보다는 누구 믿는 게 더 합리적이다? 하나님 믿는 게 더 합리적이다. 내가 지금 부적을 갖고 댕겼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부적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있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 제가 암 공포증에 걸린 것도 복이야. 그거 안 걸렸으면 저는 아직도 하나님 웃기지 마라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한테 물으면 있다 할 거고 또 무신론자한테 물으면 뭐예요? 없다 할 거고 누가 참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낙심했어요 제가 물어볼 데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있다면 내가 믿을 텐데 참이 난감하구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 하나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부터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같아. 옛날에는 뭐야?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그랬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만난 줄 압니까? 하나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싹 들어오냐고 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이거야. 와 그거 괜찮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물어보고 있으면 대답할 거 아니야. 있으면 대답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맞다. 없으면 뭐예요? 대답 없을 거고. 그럼 뭐 믿자 본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제 병원에 전도하러 왔다가 저한테 쫓겨난 목사가 있어요. 그 이분이 성경책 두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러다가 이거 버리면 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숨겨뒀어.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있다고 가정하고 기도해보자, 물어보자. 근데 성경 책 생각이 딱 나더라고. 그 성경을 꺼내가지고 책상 위에 놓고 제가 두 손을 딱 모으고 진짜 일생일대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암 공포증이 걸리니까 나중에 잠도 못 자겠더라고. 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잠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미치겠더라고요. 불안하고. 네. 왜 요즘 건강 염려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제가 가정하는 하나님께 질문 드립니다. 당신이 진짜 계시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 하고 내가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꼭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대답 없을 거고. 그래서 대답 안 하시면 나는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안 찾겠다. 네. 그리고 이 성경책이 하나님 당신의 책이라면 나 이 책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책이 진짜 하나님 책이라면 이 성경책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3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병원 일 다 끝나고, 그때가 벌써 7시 정도 됐어. 다 퇴근하고, 그 집에서는 애들 기다리고, 아빠 안 온다고 기다리고, 그럼 30분 이상 더 드릴 수가 없더라고. 30분 다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와, 없구나. 하나님이 역시 없구나. 그러면서 참 섭섭하더라고. 절망적이야. 이제 누구를 믿어야 돼? 그럼 나는 계속 뭐예요? 점쟁이나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은 평생 점쟁이 믿다가 끝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 야, 30분 지나버렸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탁 펴봤습니다. 보고 그 순간에 제가 너무 놀랐어. 왜 놀랬냐? 제가 이걸 보고 놀랐어요. 보시면 창세기 9장 노아의 모든 날은 950년이요. 노아라는 사람이 몇 년 살고 죽었다고요? 950살에 죽었대. 이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 이 말을 옛날에 20년 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20년 전에 내가 고등학교 고3일 때. 어떻게 이 말을 보게 됐냐면, 그 고3 이제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데, 공부를 같이 해. 이제 걔네들 다, 세 명하고 우리 네 명이 같이 하는데, 걔네들 다 서울 공대, 서울 상대, 서울대학 갈 놈들이. 근데, 공부 잘해, 톡톡해. 공부하다 갑자기 세 명이 공부하러 안 오는 거야. 학교도 안 와. 하루, 이틀, 사흘. 걔네들 집에서 난리가 났어. 뭐, 행방불명이야.
딱 한 달 후에 나타났어. 성경을 탁 들고.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대. 그 애들이 어디 갔다 왔냐면, 문선명 선생한테 갔다 왔어. 그래, 그 통일교에 완전히 빠져버렸어. 그래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그건 왜 진리를 발견하러 가면, 왜 나는 안 데려가고 너희들만 갔냐? 그랬더니, 너는 본래 너무 까다롭지 않냐? 그래서 자기들 가서 확인하고, 진리니까 너도 이제 같이 합류하라 이거예요. 그래. 뭐가 진리인데? 그랬더니 이게 진리하고 성경책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라고 하면서 제가 딱 폈을 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어! 이건데 제가 왜 놀랬냐? 제가 이거를 그때 그 당시에 이 성경책을 딱 폈을 때 이거 보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게? 성경책 찢었어. 야, 너희들 미쳤어? 사람이 여기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950살을 살고 죽었단다. 너희들 이거 믿어? 그러니까 이 자식들 말을 못하는 거야. 너희들 미쳤네. 난 이거 못 믿어. 이런 말이 어디서 이 세상에 지금 말이야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걸 다 믿고 있어. 그 성경책을 찢어가 쓰레기통 쳐놓은 그 성경 구절이요. 근데 내가 왜 놀랬게? 내가 이 상구가 이거 그 성경 다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노아가 950살을 살고 죽었는지, 950살을 못 살고 죽었는지, 그게 내가 어떻게 아냐? 여러분, 그거 굉장한 변화 아닙니까? 웃기지 마! 이런 놈이, 나는 알 수가 없지. 그건 뭐예요? 극좌파가 뭐가 된 거요? 중도 우파가 된 거야. 아시겠죠? 그거는 성경을 뭐 하고 있어요? 반쯤 인정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거는 절대로 이상구 자신이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가 뭐요? 없어요. 나는 극좌로 생각했는데. 그거를 탁 내가, 어머, 야, 나 좀 봐. 내가 뭐, 어째?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서 제가 탁 느낀 거예요. 아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가 두 가지 부탁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있으면 이 책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근데 요거 한 줄로 하나님은 두 가지 부탁을 다 들은 거예요. 왜? 자, 내가 너 꼴통 같은 생각을 어떻게 해? 극좌파에서 뭐예요? 중도 우파로 변화시켰지? 그게 내가 했고. 너 앞으로 이 말이, 이 말도 옳은 말이라는 것을 믿게 될 날이 올 거야. 와, 제가 그, 야, 하나님이 있구나, 살았다. 이렇게 됐어, 제가. 하나님이 그걸 있냐는 이제 살았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순간에 유전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엔돌핀, 뭐, 다 세로토닌 자 다 켜진 거예요. 켜지면서 제가 즉시 어떻게 했게? 안주머니에 지갑을 꺼내서 부적을 어떻게 쓰레기통 꽉 쳐놓고 나니까 암 공포증이 온데 간데 없이 확 사라져버린다. 아시겠죠? 아, 야,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셨어.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내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해야지. 그래서 어느 날인가 왜 그 당시에 노아라는 사람은 950살 정도를 살 수 있었던가를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왔잖아요. 왜? 텔로메어 얘기했잖아, 오늘 아침에. 그렇죠? 노아는 항상 뭐예요? 그 당시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노란색 물질을 자꾸 생산했겠지. 그러니까 새 초록색 텔로메어를 자꾸 생산해서 어떻게? 자꾸 붙였겠지. 그러니 빨리 안 죽어. 그렇죠? 이제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성경은 과연 진리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상구는 드디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하고 이제 끝납니다. 저 어느 분이 시계를 봐서 내가 얘기가 조금 길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상구를 구원했냐 이 말이야. 이상구가 하나님한테 해드린 거 있어 없어? 없어. 왜 구원했겠어?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자기가 나를 만들었잖아. 만든 아기가 죽었으면 그분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왜 생명을 줘서 안 살리겠어? 너무나 당연해요, 안 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 죄인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그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 자기가 만든 새끼가 죽으면 뭐요? 살려야지. 누구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여러분, 정말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율법을 상세히 잘 지키고, 착해지고, 자선사업 많이 하고,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끝에 가서 뭐예요? 다 조사해보고, 이 자식은 뭐예요? 천국에 데리고 갈 만큼, 훌륭한 놈이다. 그러니까 구원한다. 그거는 결국 그런 구원에 관한 관점은 결국 안식일 교회 조사 심판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뉴스타트에 오신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분이 우리를 뭐예요? 만드셨으니까 자기가 전적으로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문에 구원하신 거야. 그 말이 어디에 한마디에 나타나 있냐면 자, 요 말만 하고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옛날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째, 뭐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방시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어디로 다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는 430년을 노예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노예생활을 한 거는 몇 년? 70년.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다 구원하세요. 그 구원하신 이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쌍놈들이 돼 있을 때예요. 왜? 노예 생활을 70년, 430년을 했으면 이거는 뭐요? 진짜 인간 이하들이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그 당시 구약시대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5장 41절.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조금 더 제가, 더 쉽게, 더 실감나게 조금 말을 바꿔볼게요. 나는 있잖아.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죠? 되려고가 뭐예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들은 지금 내가 누군지도 뭐예요? 몰라. 왜 노예 생활을 한다고 뭐 무슨 성경 공부를 해요? 천만에. 너희들 나를 몰라. 나는, 응? 나는 너희들 아는데. 그래서 나는 너희들 하나님을, 나를 모르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를 뭐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들 나 몰랐지? 나는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자, 너희들 애굽에서 나왔지? 나 보라고. 바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착해서 구원했다가 아니요. 아시겠죠? 응.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뭐 하려고? 뭐 때문에 구원했다? 너희들이 나를 모르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확실하게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아보라고. 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런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를 아무 조건 없이 뭐요?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놓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생각이야. 그건 완전히 무슨 생각이요? 조건적 생각이야.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누구로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을 사단으로 취급하는 거. 제발 그런 생각은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적이니까 다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래서 구원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하실 것이다. 그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게 하신 그 사랑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가르침에 여러분 절대로 빠지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자꾸 요즘 그 교회에서
자꾸 서서히 자꾸 구원에 조건이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자, 나는 무엇 때문에 나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이 상구를 뭐 때문에 구원하셨다고? 이 상구가 자기를 모르니까, 야, 상구야, 내가 너 하나님이야. 라고, 그래서 상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은 상구를 구원했다. 이 말이야. 아, 할렐루야.